네, 범외공원 여러분들께 직접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엑소 리더 수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오! 아, 최정훈의 밤의 정원. 야, 아, 고원, 고원. 밤에 지금 와. 엄청 헷갈렸어요. 다시 그래서. 편집 다시. 최정훈의 밤의 공원. 첫 마디부터 그럴 거야? 아, 진짜로. 아, 챙겨봤어요. 저 진짜 챙겨봤고 잘해서 놀랐고. 아,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아, 네. 지금 는 거. 는 거야 한 게 이게 는 거야? 라는 뉘앙스가 뛰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근데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공원, 밤의 공원 사상 처음으로 제 친구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일단 너무 낯설죠. 우리는 사실 편하게 항상 보다가 네. 이렇게 차려입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어색하네요.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경수학원 조금 색을 맞춰보겠다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비슷해요. 네. 예, 그죠. 데님 느낌으로 맞추셨네요. 네. 오, 좋은데요? 아, 그리고 첫 번째 곡으로 들려주셨던 으르렁이라는 노래.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저희 뒤에 계신 밴드 쿵치타치와 함께 아, 예. 밴드 버전으로 했죠. 아, 쿵치타치에게도 박수 한번 주세요. 쿵치타치! 쿵치타치! 아니, 저는 이 곡을 이렇게 오랜만에 선곡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오늘이 이제 저희 이번 네. 활동 첫 녹화다 보니까 네.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대표곡 네. 중에 하나로 뽑아봤고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객석에서 나오는 것도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난리 났어요. 다 뒤집어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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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좀 감회도 새로울 것 같은데. 군백기 네. 때문에 저희가 완전체 컴백이 약 5년 만인데. 그렇죠. 멤버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 좀 안정감도 있고 부담감이 좀 없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각자 개인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뮤지컬을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오~ 뮤지컬 하는 수호 씨 모습 멤버분들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예. 그러면 예. 오늘 다 같이 한번 보면 되겠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짧긴 하지만 방금 좋으셨다면은 세종문화예술회관으로 열려 있습니다. 오십시오. 예. 아. 엑소의 정규 7집이 5년 만에 나왔는데 크림소다라는 곡으로 완전체로 5년 만에 일단 컴백을 했고 엑지스트라는 앨범입니다. 크림소다는 말 그대로 달콤하고 중독성 있는 그런 툭 쏘는 느낌을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팝 곡이고요. 엑소만의 쿨섹시. 쿨섹시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또 유난히 뭐 공부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컨텐츠 그리고 챌린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면서 야 우리 엑소 뒤처지면 안 되겠다. 아. 질 수 없다면 챌린지 준비해보자 하고 뭐 챌린지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엑소 하면은 다들 칼군무로 알고 계시잖아요. 으르렁 그리고 콜미 베이비 코코팝 러브샷 코코밥. 코코밥. 정말 코코밥. 네. 꿈의 정원. 빅인 거야, 우리? 빅인 거야. 꿈의 정원도 나왔다, 지금. 그치, 그치. 네. 꿈의 공원. 네, 코코밥. 엑소 멤버분들이 직접 꼽아보는 우리의 이 레전드 퍼포먼스는 뭐다? 늑대와 위녀라고. 네. 저의 신인 때 곡인데. 1집 때? 예. 뭐야, 뭐야? 있네요, 영상이.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네. 저 엑소의 정규 1집.
어, 귀여워. 어, 딱 저기서 끊는 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야. 아니 왜 저기서 끊지? 저거 한 번. 저거 좀 돌려주시면 네. 안 돼? 저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 나무를 만들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나무를 아, 저, 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하죠. 저는 예. 저 멋있는 거 너무 쉬워서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해볼까요? 알려주세요. 알려만 주면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경수 씨가 알려주세요. 경, 네. 아, 경수 말고 따라. 아니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그리고 팔을 이게 잡고. 서로를 잘 믿어야지 할 수 있는 안무라서 팔을 너랑 나랑 붙여 이렇게 어 이렇게 오 어 아, 오케이 오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감사합니다. 손을 뒤로 예 더 더 진짜 예 손을 뒤로 오 예 이게 나무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 예. 제일 큰 가지 그리고 예 왜 제가 이제 이러고 있을 겁니다. 노래 앞에 전주가 나면 나무가 자라나듯이 살짝 앉았다가 저희가 원래 앉아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피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음악 한번 주세요. 왼쪽 왼쪽 있지 않나? 우리 왼쪽부터. 어, 왼쪽 왼쪽부터 왼쪽. 이용.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됐어 지금 지금. 왼쪽부터. 네, 아 좋습니다. 예. 잘하시는데요? 예. 네. 네. 어떠셨어요? 아 힘드네요. 무슨 운동하는 것 같아요. 플랭크 운동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허리가 많이 아팠었던 어, 기억이 있어요. 오래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엑소가요 올해로 벌써 데뷔한 지 1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1년 전 아니면 그보다 전에 각자 처음 봤던 그 순간도 다들 기억하고 그러세요? 세훈 씨와 시우민 씨, 시우민 씨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오늘? 아, 땀 많이 흘려가지고. 일단 백현이랑 첸이 제일 늦게 들어왔거든요. 이때 처음 봤었을 때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어. 그게 무슨 말이죠? 잘하게 생겼죠. 네. 네. 예. 백현 씨는 처음 봤을 때 에너지, 그 산만한 어. 에너지가 좀 네. 너무 좋았어요. 이거 디스하자고 네, 네, 네.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시우민 형은 앞으로는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시켜서 말했어요. 첫 인상 얘기 좀 해주세요, 세훈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호 형이랑 좀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는 처음 제가 SM에 들어왔을 때가 15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 어린 아이한테 네.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와. 혼내더라고요. 와, 진짜. 너 그게 인사가 뭐냐. 네. 똑바로 해라, 90도로. 오. 그게 진짜 처음 만난. 현이가 뭐 인사를 이렇게 하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그렇지. 세훈아,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90도를 하는 게. 아,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야, 너 똑바로 인사 안 해? 이게 뭐야? 야, 90도로 인사해. 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백현 씨하고 첸 씨하고는 뭐 오디션, 네. 네. 저랑 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오디션을 보고 같이 들어왔어요. 오. 경기도 부천이 고향이단 말이에요. 네. 부천 안에서는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아, 부천 좀 노래짱. 유명한 편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첸이 노래하는 걸 딱 듣고 아 이게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구나. 오. 정말 첸이 노래를 정말 잘해서 네. 와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노래 부르셨는데요? 저는 신영재 선배님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신영재 선배님 뭐 이유 네,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너무 좋아요. 이유라는 노래. 기대도 돼요.
기다려왔다고 말을 하네요. 와, 와. 와. 진짜 떨리네요. 저는 첸 씨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진짜 이 노래를 딱 부르는 첸을 보고 놀랄만 하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와. 아, 그게 아니라 이 노래는 지금 불러도 되게 떨리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엑소와 인연이 하나가 있어요. 잔나비가 아주 처음에 그 저희의 첫 활동이었어요. 어떤 라디오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엑소의 으르렁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그 노래를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방송 스케줄에서 불렀던 첫 노래가 엑소의 으르렁이에요. 그 편곡을 그대로 오늘 한번 다시 가져와 봤어요. 앞에서 부르려고. 그 약간 으르렁 아닌 갸르릉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경수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네. 와우. 우리 저기 노래방에서 부른 것처럼 재밌게. 잠깐. 그리고 여러분도 괜찮으시면 도와주시면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으르렁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눈앞이 다 깜깜해. 네가 들어져라 쳐다볼 때 귓가에 가까워진 숨소리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 걸.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노르는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나 거센 소용돌이.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그 눈에 불 꺼진다. 그녀 곁에서 조금씩 사나워진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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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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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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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부르면서 느낀 게 아, 왜 내가 부르면 타령이 되지? 아, 너무 멋있었어. 저는 정훈이가 부러운 게 진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챌린지 있잖아요. 크림소다 챌린지. 네. 그거 지금 먼저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저 좀. 와, 대박이다. 내 앞에서 엑소가 춤을 추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노래 주세요! 여기서 그대로 마무리하시죠. 네. 발매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엑소의 크림소다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아주 아주 큰 박수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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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